안녕하세요. 릴리스 가든입니다. 오늘은 프렌치노트 스티치와 스트레이트 스티치, 백스티치를 이용하여 미모사를 수놓아 보려고 합니다. 미모사는 작고 동그란 꽃이 한 줄기에 다닥다닥 달려있는 게 특징이라 프렌치노트 스티치만을 사용하여 올록볼록한 꽃을 완성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웃라인 스티치로 긴 줄기를 완성한 뒤 시작하도록 할게요. 프렌치노트 스티치는 실을 두 번 감아 매듭을 만들어 수놓는 스티치인데요. 아주 쉽고 간단하면서 입체감 있는 꽃이나 면을 표현할 때 정말 많이 쓰이는 스티치입니다. 먼저 시작점에서 바늘을 빼내어 실을 끝까지 당겨준 뒤 바늘에 실을 두 번 감아 한 땀 옆으로 바늘을 넣고 왼손으로는 바깥쪽 실을 살짝 당겨주면서 안쪽에서는 바늘을 잡아당기면 프렌치노트 스티치가 완성됩니다. 다시 해볼게요. 시작점에서 바늘을 빼내어 실을 끝까지 당겨준 뒤 바늘에 실을 두 번 감아 한 땀 옆으로 바늘을 넣어 왼손으로는 바깥쪽 실을 살짝 잡아당겨주면서 안쪽에서는 바늘을 끝까지 빼내면 실이 빠져나가면서 동그란 매듭이 남는 프렌치노트 스티치가 완성됩니다. 저는 동그라미 선을 따라 꽃 모양을 완성한 뒤 안쪽 면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진행할게요. 프렌치노트 스티치만으로 꽃이 완성되었습니다. 다음으로는 백스티치와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미모사에 가늘고 뾰족한 잎을 수놓아 볼게요. 먼저 한 땀 위에서 바늘을 빼내고 한 땀 뒤로 가서 바늘을 넣고 실을 잡아당깁니다. 다시 한 땀 위에서 바늘을 빼내고 한 땀 뒤로 가서 바늘을 넣고 실을 잡아당겨 백스티치를 완성합니다. 계속해 볼게요. 백스티치는 한 땀을 되돌아가면서 수놓는 스티치인데요. 시작점보다 한 땀 위에서 바늘을 빼내어 되돌아가면서 수를 놓습니다. 보통은 간격이 3에서 4mm 정도를 일정하게 수놓는데 저는 잎이 나는 방향에 따라 간격을 조절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스트레이트 스티치는 한 땀만으로 수놓는 스티치입니다. 말 그대로 한 선을 원하는 곳에 수놓아 다양한 무늬, 길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저는 미모사의 가늘고 짧은 잎을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수놓아 볼게요. 이렇게 간단한 스티치만으로 미모사 꽃액자가 완성되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스티치를 복습할 겸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와 아웃라인 스티치,
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모두 이용하여 캐모마일을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.